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조금 민감한 주제를 좀 가지고 온걸 수도 있는데, 네. 아. 선생님께서 4개월 정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사주만 드리고 선생님께서 사주 풀이를 해주셨을 때 김건희 씨 사주 풀이를 한번 했잖아요, 난 제가. 네. 놀랬잖아. 왜 쓸데없는 사람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요. 깜짝 놀랐네, 영상 올라왔을 네, 때.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도 김건희 씨에 대한 건데요. 아, 참 머리 아픈 사람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김건희 씨가 요즘 화제가 됐던 게 김건희 씨랑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준비 중이신 한동훈 씨의 문자 내용이 유출이 되어서 참. 이제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청으로 보실 때 네. 김건희 씨랑 한동훈 씨의 지금 하반기 운기를 봤을 때둘 사이가 좀 어떤 사이인지, 좀 어떻게 틀어진 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부탁을 하는 거니까 보긴 봐야겠지만 네네. 우선적으로는 사실상 많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국민적으로 아무래도 좀 시끄럽고 네. 또이 무당판에서도 좀 많이 거론된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나라의 국면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선의 어떻게 보면 국모인데, 국모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돼, 처세를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국민들이 질책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뭐한 당의 이제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당 대표를 하기 위한 사람과 국모가 지금 싸움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둘이 보면은 이제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두 사람은 아무리 지금 일파만파 뭐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서로 간에 뭐 어떤 서운한 점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비하하고 할지언정 제 생각에는 둘은 그래도 결국엔 또 화해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예, 또 같이 화해를 해서 또 손잡고 아웅다웅 쿵짝쿵짝을 하지 네, 알겠습니다.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 하면은 가장 요즘 떠오르는 게 여러 이제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김건희 씨 특검법 가능성이 정말 있을지 아니면 특검법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좀더 터질 사건들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현재로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법적으로 처할 수 없다는 그런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가 내가 본거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뭐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특검법에 있어서 아니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좀 많이 하고 좀 그거에 선을 못 넘고 이렇게 좀 조용히 무마시키고 한다는 자체가 네. 좀 그거는 그 또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좀 헌법에 좀 많이 벗어난 일이지 않을까. 근데 국민들은 솔직히 그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잘못된 맞습니다. 부분은 고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벌은 받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많은 제재나 이런 게 있을지언정 분명히 그 사람은 특검을 받을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한 시기까지는 안 내려오는 거죠? 시기는 이 그분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제가 올 4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하반기부터 네. 좀안 좋은 좀일좀 많이 터질 거다. 입방아에 좀 오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예. 씨랑 한동훈 씨 사건도 입방에 저 입방 오르고 올랐으니까. 좀또 이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하반기 예, 하반기부터 아침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네. 아마 점점 좀 심하게 단계가 좀 높아가지면서 네. 내년 상반기는 더 심하게 또 내년 또 하반기 때는 더욱더 심하게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아무래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게 보면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도 볼 수도 있단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이신가요? 너무 지금은 변수라는 게 많이 생겼고 네. 또 너무 제재도 많고 한마디로 이제 권한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네. 예, 그런 권한으로 인해서 제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서도
한마디로 호의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근데 내년으로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에 통틀어서 내년에는 최악일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감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주제를 드려봤는데,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